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 배교와 불신앙이 횡횡하는 이 시대에 굿뉴스 인터넷 복음방송 김종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이 방송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도신경에 관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특별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예외 없이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삭제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공예배라고 하는 말은 public worship이라고 하는 말, 쉽게 말하면 주일날 낮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럴 때를 공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정통신학에 무지한, 성경 교리에 무지한, 히브리어와 헬라 원문에 무지한, 교회 역사에 무지하고, 그리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불신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일부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의 불신앙의 소행들입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하루나게 사도신경의 모든 교리를 불신하는 운동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신학교 교수들이, 물론 교수님들이 있지만은 교수들이, 교회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열린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게, 열린 예배는 타락된 예배인데 이 타락된 예배를 보는, 인도하는 소위 찬양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를, 몸된 게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진로를 쌓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신경이란 무엇이냐, 사도신경 또는 신조, 이 신경 신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같은 뜻입니다. 신경은 라틴어 크레디도, 크레도,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로 시작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따라서 신경은 1인칭 단수로 시작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경은 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 선언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교리들을 요약하여 진술한 교리적 신앙 고백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사도신경의 교리들을 그대로 수납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파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신조란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 크레디토, 나는 믿는다. 1인칭 단수로 시작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이 신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도신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말씀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을 정의하기 위하여 to define faith. 기독교 신앙은 신앙적 지식으로 분명히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며 의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 활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결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신앙적 지식으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경은 신앙을 정의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이 이성, reason으로 신앙적 지식의 내용들을 바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이신지, 그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의 속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적 속성들, 비공유적 속성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사랑과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속성들, 이것을 그리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첫째는 신앙을 정의하기 위하여 신앙이 고백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To provide doctrines. 신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유일무이한 법칙이나 그 성경 안에 계시된 진리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정립한 신경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세 번째 필요성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To preach and teach the truth.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교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전 모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분부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 앞서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교훈과 규범, The Teaching and the Rule of Faith를 작성한 것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온갖 이단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To defend our faith from the heresy. 말세가 되면 더욱 온갖 이단들이 횡행하는데 이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통 교리들을 요약한 신조들이 신앙 고백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적 신앙 고백을 위하여 to confess our faith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경의 필요성은 신앙을 정의하기 위하여 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온갖 이단들로부터 방어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적 신앙을 고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도신경의 기원 오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므로 신앙적 지침서 사도들은 진리를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는 주님의 최후 지상 명령의 말씀대로 신앙의 지침서를 작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신경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증명이 되었는데 특히 구전들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전통들이라고 하는 건데 전통문헌으로 내려왔습니다. 교부들의 증언들 교부들이라고 하는 말은 Church Fathers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신앙을 증거한
그 교부들, 그리고 온갖 이제 여러 시대에 따라 흘러내려오는 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들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인데 언제부터 이 공적 예배에서 시작이 사용이 되었느냐? 이것은 주후 100년경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공예배시의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이 사도신경이 주후 100년경부터는 널리 퍼졌습니다. 1406년에서 1457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인 로렌조 빌라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제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성령에 영감되어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작성했다. 이것이 이 로렌조 발라의 말씀입니다. 갈리칸 성례집과 갈라디아의 헬라어 사도신경, 여기에도 열두 사도들이, 사도신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던 열두 사도들이 사도신경의 열두 절을 한 사도가 한 절씩 공언하여 작성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가롯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으니까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웠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25절, 26절 말씀과 같이 열두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사도들이 한 사도가 한 구절씩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첫 번째 절이고, 나는 또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두 번째 구절이고, 세 번째 구절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번째 구절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섯 번째 구절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요, 여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입니다. 일곱 번째 절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위이십니다. 여덟 번째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입니다. 아홉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매우 짧은 고백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 성령론입니다. 열 번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신학 입장에서 보면 Doctrine of the Church, 교회론입니다. 열한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교회신학 입장에서 보면 Doctrine of Salvation, Soteriology라고 구원론에 속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나이다. 이것은 내용이 종말론, 이스카톨로지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들이 한 구절씩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고백한 신앙 고백서이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루피누스의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있는데, The Symbols, 상징이라고, The Symbols of Apostles by Rufinus. 이 루피누스는 주후 345년에서 410년까지 살았던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감독 루피누스가 사도들의 상징, 이 Symbols of Apostle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보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 오순절날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전도 여행에 가기 전에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교훈과 규범, 영어로 말하면 The Teaching and the Rule of Faith를 인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작성한 합작품이다. 합작품이다. 사도신경은 합작품이다. 열두 사도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합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의 합작이라고 한편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합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심볼럼 그리고 아포스톨리컴, 열두 사도들이 한 구절씩 고백한 작성한 신학 고백서이므로 사도신경을 일명 사도들의 합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Symbolum Apostolicum. Symbolum이라고 하는 말은 합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Symbolum, 이 단어는 Sum이라고 하는 단어, With, Together, 그리고 발로라고 하는 단어, 이게 we put 또는 place, 놓다 배치하다라고 구성된 합성명사인데, 심볼럼은 합작이라 그 말입니다. 아포스톨리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이, 사도들, 오퍼슬스, 그래서 사도들이 한 구절씩 고백한 신앙 고백서이므로 사도들의 합작이라
심볼럼 오포스톨리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암블로스에 의하면 사도들의 수대로 사도신경을 12절로 구분했다.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합작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밀란의 감독 암블로스, 주후 340년에서 397년까지 살았던 이 암블로스도 고백하기를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가 한 절씩 합작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45년부터 419년까지 살았던 서방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라틴어 번역자이며 신약 성경 주석가로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들이 한 절씩 신앙을 고백한 사도들의 합작이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를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또는 세례문답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런 의미에서는 일명 세례신경이라고 불렀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AD 100년에서 165년까지 사셨던 조스틴 말티어 2세기 초역 가장 위대한 변증가들 중에 한 사람인 조스틴 말티어는 그의 변증론 Apology에서 초대 안디옥 교회는 공예배 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였다. 그때부터 전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신경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을 마틴 루터의 독일의 구텐베르그 대성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외친 것을 종교개혁의 날로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2년 후 1529년에 가서 소열이 문답 300문을 썼어요. 쇼터 캐터기즘 뚜리 한두레도 문을 썼는데 이 교육방법론에 있으면서는 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을 제대로 배웠는지 질문하고 가르치고 질문하고 그 캐터키즘이에요. 근데 그 마틴 루터 박사님이 종교개혁 일으킨 12년 후 1529년에 소열이 문답 300문 소문에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이냐 하면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Lord Ten Commandment Lord Prayer 그리고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지만 신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들이 고백한 신경 사도신경은
조금도 세월이 흘러도 변경하지 말고 가정예배 때부터 신앙을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파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전통적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해 오고 있습니다. 1세기 초엽부터 6세기까지 신조들 보면 한 17신조를 우리가 추리는데, 첫째는 히폴리투스의 문답식 신경이라고 있어요. Interrogatory Creed of Hippolytus라고, 이것은 주 215년에 약속된 건데,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나면 세례를 베풀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그래서 이 히폴리투스의 문답식 신경을 일명 Baptismal Creed, 세례신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을 세 번 하고 세례받는 자에게 또 대답을 세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세례 베푸는 자가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Yes, I do. Yes,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세례를 한 번 주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세례 베푸는 분자가 그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 번째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 가지고 어떤 교파들은 침례를 거행을 할 때 세 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히폴리투스의 문답식 성경은 여기 라틴어로 전부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지나가겠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됐는데, 영어로 번역된 거 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160년에서 230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그 변증학자, 삼일체 교리를 변호한 이 토툴리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의 창조주를 믿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에 이 말씀에도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 325년에 가이사라 신경이라는 것이 작성되었는데 이 가이사라 신경에도 그 내용이 사도신경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저는 지금 이 책 여기 성경적 해답이라고 하는 저희 조서 가운데 여기에 가이사라 신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고 영어로 썼고 그랬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조가 작성이 되었는데 318명의 교부들의 신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니케아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 이 터키에서 멀지 않은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작성한 신조이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첫 번째 세계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318명의 교부들이 채택한 신앙 고백서인데 이 니케아 신조는 지금까지도 동방교회 이거 이스턴 올토독스 처치라고 하고 루터교 또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등도 니케아 신조를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니케아 신조의 그 내용도 사도신경 그대로 조금 내용이 다른 거 있지만은 또 여기에 라틴어로 번역했고 영어로 번역한 거 지나가겠습니다. 주 340년에는 말셀루스의 신조가 작성되었는데 말셀루스는 336년부터 341년까지 살았 이분의 신조는 처음으로 헬라어로 기록된 사도 신경입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된 사도 신경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 또 12절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썼고 그대로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12절로 그리고 AD 310년부터 386년까지 살았 이 예루살렘의 시릴 3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감독으로 활약했고 아리우스의 이단서를 반박하여 정통신학을 고수한 시릴의 사도신경에는 아버지와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 것 같습니다. 또 헬라어로 쓴 것 같고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신뢰를 드는 말씀입니다. AD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 451년 칼세돈 회의에서 승인한 이 신조에도 같습니다. 사도신경 우리나라 말 영어 또 라틴어 이렇게 그 다음에 주후 404년에
작성된 루피누스의 신경이라 Creed of Rufinus. 루피누스의 사도신경은 처음으로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하여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말씀 고백을 했는데 루피누스의 사도신경에 있어서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곧 말세루스의 헬라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런 말을 첨부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게 음부 강화설이에요. 로마 천주교의 연역설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여러 교부들과 또 변증가들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는 음부 강화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루피누스가 거기에다 음부 강화설을 놓은 겁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 맞도록. 그래서 루피누스의 사도신경 라틴어로 보면 여기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번역에도 그러니까 자연히 He descended to hell,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계속 음부 강화설을 썼습니다. 구 로마형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The Old Roman Creed라고 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여기 공인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Textus Receptus라고 AD 700년에 된 것인데 여기 계속 그때부터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 루터의 예배 순서에도 음부에 내려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루터의 공예배 시에도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여기 루터의 예배 순서 보면 1부가 있고 2부가 있었는데 1부에는 말씀의 예배, 2부에는 다락방 예배라고 해서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1부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설교 말씀 바로 전에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존 칼빈도 위대한 이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씀의 예배 그 다음에 2부의 성찬식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노래로 그래서 사도신경 송이라 그러면 그 구약시대의 시편을 노래한 것처럼 음을 조금 낮은 데로 시작해서 좀 높은 데로 낮은 데로 그렇게 사도신경 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마틴 부서 이것은 스트라볼스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서 1491년부터 1551년까지 살은 이 종교개혁자 이분의 예배 순서에도 제2부 순서에 어퍼슬스 크리드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잉글리 1484년부터 1531년까지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주인 권리도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도들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항상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도에 있어서는 민수교에 있는 말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오늘날은 축도를 대부분 예배 끝날 때에 다 같이 기립한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는데 지금까지도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여러 가지 복이 다 포함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데, 이 축도의 말씀과 더불어 사도신경을 언제나 신앙으로 고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운부에 내려가시고 운부 강하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 소방교회 동방교회 소방교회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데 그들의 신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 왜 사도신경을 부인하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로마 천주교의 신경이기 때문에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 무지의 소산이니까 로마 천주교의 사도신경은 운부 강하설 운부에 내려가시고가 있고 우리 성경적이고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근본 보수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운부에 내려가시고를 가진 것이 그런 것을 고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부에 내려가시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는 우리 합동층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고 박영룡 박사님으로부터 위시에서 8년 동안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 합동측 안에도 이 무지에서 또는 불신앙으로 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할 것이에요. 운부에 내려가심 이런 말씀들은 시편 16편 10절이나 에베소 4장 8절로 10절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4장 4절로 6절 등의 말씀들을 연역설 교리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맞춰서 한 이것을 따르는데 우리의 신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운부강화설에 대해서 운부에 내려가사는 후에 삽입되었다. 이후 교회가 점차적으로 채택하였다. 로마 캐톨릭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들, 운부에 내려가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영적 고통의 한 표현이다. 이 바른 말씀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 라저 캐터키즘,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 쇼터 캐터키즘, 그 다음에 예배 모범, 그 다음에 권징,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귀한 신앙 고백서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요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제 44문에 보면, 운부에 내려가셨으면은 추가된 후에 첨부된 말이라고 존재하고, 상기한 여러 성경 구절들은, 조금 전에 언급한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제50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가? 대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하고 영어로는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심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운부에 내려가사는 장사 지내신 바 되시고의 단순한 반복적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며, 사후의 고처 문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현세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부에 내려가사, 이것은 천주교의 이단설입니다. 루터교의 해석, 또 영국교의 해석, 이것은 다 다음에 생각할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전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유로든지 이 잘못 생각한 거 회개하고 바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합동측 안에도 그 목사, 큰 교회 목사 하나는 사도신경을 부인하는데, 너 왜 부인하느냐 하니까, 사도신경 이래저래 부인한다. 전 세계적으로 Baptist Church, 이 우리 미국에도 한 30개 교단이 되는데 그 중에 자유파도 있고 보수파도 있는데, regardless 어떤든지 간에
침례교들은 100%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무지해야 할, 그것이 무지가 불신앙을 끌어들였고 불신앙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그런 작태에 들어왔으니까 이 침례교 계통에 물 좀 먹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 합동측 보수, 일반적으로 보수인데도 그래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 신앙의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개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